안녕하세요. 피부건강법 송현희 원장입니다. 피부 묘기증이란 물리적인 자극, 즉뭐 긁는다던가 마찰을 준다던가 아니면 뭐 시계줄, 뭐 가방끈 등의 압박과 같은 자극에 의해서 유발되는 두드러기입니다. 그래서 자극이 가해진 부분에 피부가 발적이 일어나고 부종이 일어나고 가려움증이 심한 두드러기인데요. 피부 묘기증의 일반적인 치료법은 가려움증이 유발될 때 이제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해서 증상을 진정시킨다입니다. 그런데 피부 묘기증을 앓고 계신 환자분들 많은 환자분들이 문제점은 첫째는 가능하면 마찰을 가하지 않고 싶은데 긁지 않고 싶은데 이제 가만히 있어도 따끔따끔 간질간질한 이상한 감각이 나타나기 때문에 손이 가지 않을 수가 없다, 긁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이제 발적이 일어나고 마찰이 가해진 부위에 발적이 일어났을 때 이제 항히스타민제를 드시면 진정이 되지만 혹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진정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입니다. 체질에 따라서 항히스타민제가 잘 반응을 해서 증상이 빨리 진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특히나 많은 분들이 피부 묘기증 환자분들이 힘들어하시게 됩니다. 10대 환자 여학생 한 분이 피부 묘기증으로 진단을 받고 내원을 하셨는데요. 내원하기 3개월 전부터 이제 피부 묘기증이라고 대학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그에 따른 항히스타민제 위주의 처방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이 환자분도 마찬가지로 긁지 않아도 마찰이 이렇게 손에 피부에 가지 않더라도 자꾸 간질간질 따끔따끔하기 때문에 밤잠을 설치게 되고 무언가에 집중을 할수 없게 되기 때문에 공부에 방해가 되고 또 간질간질해서 처방받은 항히스타민제를 복용을 했지만 그래도 또 간지럽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긁게 되고 긁으면 펭진과 부종 발적 등이 막 일어나서 많이 또 간지럽고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었던 경우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피부 묘기증 환자들은 그러니까 피부에 마찰이 가해져서 부종이나 발적이 일어나고 간지러움이 심할 때 그때 항히스타민제를 먹으면 잠시라도 진정이 잘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환자분의 경우는 소음인이어서 그랬던 건지 항히스타민제가 별로 작용을 진정시킬 수 있는 뚜렷한 효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이었고 더군다나 이상하게도 약을 먹으면 졸리움이라든지 나른함이라든지 약간의 위장장애까지 동반되기 때문에 이제 다른 치료법을 위해서 이제 한의원에 내원을 하신 경우였습니다. 이 환자분께 치료의 목표는 첫째는 우선은 피부 묘기증이 기본적인 티칭 방법은 손이 가해지지 않게 그러니까 압박 가해지지 않게 피부에 해라이지만 이 환자분은 자꾸 간질간질 따끔따끔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손이 가는 경우였기 때문에 치료의 첫 번째 목표는 이런 이상 감각 증상 이것도 일종의 두드러기인데 이런 증상을 진정시킬 수 있게 호전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만약에 혹 마찰이 가해지더라도 긁는 반응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어디에 스친다든지 가방끈 시계끈 등의 압박으로 인해서 마찰이 가해지더라도 압박이 가해지더라도 두 번째로 부풀어 오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치료의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에 항히스타민제를 먹어서 뚜렷한 진정 효과가 있었다면 같이 병행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이 환자분의 경우는 뚜렷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면 약에 대한 의존성, 약을 조금 줄여가면서 치료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소음인으로 진단을 하였고 생활교정, 식이요법 교정, 한약치료, 침치료 등등을 통해서 우선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목표인 이상 감각, 따끔따끔한 간질간질한 이상 감각이 없어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손이 가는 경우가 없어지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스치듯한 마찰에도 부풀어오르는 그런 물리적인 자극에도 피부가 반응하는 것들이 점차점차 호전이 되어서 뭐 일상 법인 내로 부종과 발적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피부 묘기증, 일반적으로 안치라고 알려져 있고요. 증상이 있을 때 항히스타민제로 조절을 한다. 그리고 가능하면 마찰이나 압박이 가해지지 않게 해라. 라는 것이 피부 묘기증의 기본적인 처치법인데요. 피부 건강법으로 정확한 체질 진단으로 치료를 하신다면, 이렇게, 증상을 피하는 것뿐만 아닌,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치료를 하실 수 있습니다.